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 또 다른 큰 선물 같은 분이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머리가 그 네, 어저께 말미에 이쁘게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머리라도 깎고 와라. 네, 그렇게 피드백이 와가지고 아, 네, 낼름 깎고 왔습니다. 아유, 네네네. 참 소통이 잘 되는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입니다. 뭐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립니다. 뭐, 네. 뭐 조커 분장 해달라고 그러면 뭐 조커 분장 해드리고. 네. 네. 자, 하여튼 여러분 필요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ETF 흐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어제 제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DB형이 아니라 DC형과 IRP에 대해서만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운용 지시를 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그 간다. 네, 상품에 자동적으로 투입이 네. 되는 그런 형태고요. 네. 저희 ETF 업계가 디폴트 옵션에 주목하는 이유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생애 주기형 TDF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자산 배분형 그리고 MMF, 인프라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네. TDF형에 저희 ETF가 좀 발을 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네. 설명을 드렸었고요.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약간 오해가 좀 네,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DB형이 아니라 DC형과 네. IRP에 대해서만 디폴트 옵션이 네. 도입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고요. 네. 네,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예, 이제 제 ETF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어떤 얘기를 먼저 할지 뭐 금방 아실 텐데 뭐 V코스피랑 빅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빅스가 27포인트까지 갔었는데요. 뭐 다행히 17포인트로 굉장히 많이 내려간 상황이고요. 과거의 역사적 저점을 찾아봤더니 한 10포인트 부근까지도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때는 정말 저는 태평성대다. 네. 아무런 악재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뭐 그런 시기가 다시 올까? 내년에는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17포인트 정도 되면은 굉장히 공포심리는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V코스피 한국 변동성인 V코스피 코스피보다 미국 변동성인 빅스가 좀 높기 때문에 여전히 해외 발 불안정성 오히려 한국이 더 안정적인 국면이다. 그러면 한국이 왜 안정적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겠지만 뭐 삼성전자 얘기도 하셨고요. 뭐 결국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연말에는 연말배당이라는 산타의 선물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의 하방 연기성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증시 중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또는 좀 안쓰럽게 봤던 증시가 홍콩인데요. 예, 항생이 최근에 오늘 좀 뭐 조금이라도 좀 반등을 좀 했고요. 뭐 한번 볼까요? 항생 보면 최근에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홍콩 쪽이 최근에 뭐 중국발 규제 리스크라든지 네. 이런 거에 직격탄을 받으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미국 증시도 중요하지만 지금 뭐 ETF나 뭐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뭐 홍콩 쪽에 먼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뭐 보여드리면은요, 뭐 제가 최근에 뭐 프로그램 매매 관련된 수급도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뭐 비차익 거래에서 또는 차익 거래에서 빨간색으로 들어온다면 연말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다라는 점은 몇 번 강조를 드렸었고요. 네. 제가 12월 9일 날 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12월 9일 8천억이 순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왔던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9일이 무슨 날이야?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12월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이때 아마 HTS 들어가셔서 보시면 금융투자가 무려 1조 원의 현물 순매수를 했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날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또 연말이 끝나면 또 연초가 올 거고 연초가 오면은 이때 들어왔던 연말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연말에 들어왔던 물량의 규모를 알아야 연초에 빠져나가는 물량의 규모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숫자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물론 다음 주까지 영업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들어온 물량과 제가 12월 9일날 들어왔던 금융투자 중심의 1조 원 물량은 1월 만기 때 1월 만기를 즈음해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네. 뭐 ETF 쪽에서 본 뭐 시장 흐름이고요.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거 하나만 네. 네. 예, 종목 변화. 예. 아, 예. 그 팡플러스. 네, 네,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네. 제가 이제 실은 제가 나온 유튜브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댓글들도 많이 읽어보고 있는 편인데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세금이고요. 네, 세금 어떻게 될 겁니까? 뭐 연말에 세금 어떻게 나옵니까? 두 번째는 또 보수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ETF는 총보수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ETF 종목단으로 가시는 분들은 네. 종목이 바뀌었나요? 뭐 새로 어떤 종목이 들어왔나요? 새로 어떤 종목이 빠졌나요? 이런 거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느꼈습니다. 아, 어떤 큰 ETF에서 종목 변화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린다면 굉장히 투자자 내지는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요. 앞으로는 뭐 종목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지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화면 보시면은요. 네,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라는 ETF고요. 이 ETF가 만들어진 건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팡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아마 전문님도 들어보셨죠? 네. 네. 예, 팡이 뭐 페이스북, 애플, 엔비디아, 뭐 구글 요 단어를 따가지고 네네. 만들어낸 신조어였는데요. 근데 빵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지수가 저희가 만들어낸 지수는 네네. 아니고요. 그 종목들을 사는 거예요? 그 지수가 있고요. 그 종목들로 구성된 네네. 지수가 있고요. 또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요. 선물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빵 신조어처럼 느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실제로는 관련된 ETF도 있고 관련된 선물도 있다.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네네. 네네. 제가 좀 오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빵이 네. 이제 F가 페이스북이 었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이 네. 이제 메타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네. 변경했기 때문에 망 플러스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것도 안 터지시네요. 아, 좀 힘듭니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지수가 네. 예. 지수가 종목 변경을 했어요. 아마존도 들어가죠, 참. 아마존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네.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PDF가 바뀌기 전에 네. 예, 팡플러스 지수를 구성했던 PDF고요. 네. 오른쪽이 바뀌고 난 PDF인데 변화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만 좀 찾아봐 주신다면은요. 엔비디아, 넷플릭스, 바이두, 애플, 네네네네. 테슬라, 페이스북. 네네. 요놈. 네. 바이 아닌데? 트위터가 예예 빠졌어요. 예, 트위터가 있었고요. 예, 트위터가 빠지고 들어왔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습니다. 네. 예. 요건 지금 저 비중별로 위부터 아래까지인가요? 예, 비중별로 엔비디아가 제일 높아요. 네, 엔비디아가 제일 높습니다. 팡플러스인데. 네. 그래서 플러스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네. 이제 팡으로 해 버리면 FANG 이렇게 네 종목, 다섯 종목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ETF가 반드시 10개 종목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ETF가 되기 네. 위해서는 그 ETF가 추종하는 종목이 10개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수 이름에 플러스 뭐 이런 말이 붙는 것은 그 지수의 컨셉으로 할 경우에는 종목 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인핸스드 연장한다는 개념에서 플러스를 한 거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게 그 플러스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원래 팡이라고 하면 네. 그 N에는 네. 사실 엔비디아가 아니라 네. 넷플릭스였죠. 네. 넷플릭스였는데 넷플릭스의 네. 올해 주가 수익률은 좀 네. 별로였는데 네. 엔비디아가 아마 130% 정도 올랐을 거예요. 네네네네네. 최고점은 아마 160% 정도 갔을 거고 네. 그러니까 120%가 올랐으면 비중이 네. 방금 저렇게 네네네. 한 5%였었는데 네. 12% 된 거죠. 네네네. 실제로 빵이라는 단어도 FANG라고 알고 계시지만 FANNG였죠. NNG였죠. 아, 그래요? FANG 아니고? 이거 똑바로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애플하고 아마존이 네.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네. 네. FAA 애플,
아마존. 네. 아,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예, 예, 아유, 제가 똑바로 알던, 아, 저희 상품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알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예, 그래서 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렇게 네. ETF를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 주시는 게, 아, 트위터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요. 야, 트럼프 끝나고 나서 트위터 이것도 끝 아니야? 아. 빨리 트위터 빼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집어넣었어야 아. 되는 거 아니야? 네. 빨리 좀 해줘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요청을 하는데 트럼프가 트위터를 네. 엄청 좋아했죠. 네, 그러면서 네. 트위터 주가 올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야 삼성자산 빨리 트위터 빼고 마이크로소프트 넣어줘. 네. 그렇지만 네.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팡이라는 팡 플러스라는 지수를 만들어낸 ICE가 거기서 결정하는 그 문제고요. 저희는 뭐 지수사라고 부르는데 지수사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NI 빵 플러스 F 2203이라는 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요게 예, 요게 빵 플러스 F는 선물 퓨처스의 약자고요. 네. 2022년 3월 말.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빵 플러스라는 지수를 추종하는 아니면 그 기초로 한 선물 상품이 있기 때문에 네. 지수사 입장에서도 함부로 지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도 지수 룰 같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0% 룰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종목의 비중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룰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지수가 그 분할하고 나서 액면 분할하고 나서 폭등을 해서 31%인가 32%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때 이제 지수위원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네. 야 삼성전자가 31% 갔어. 네. 이거 더 가버리면 32, 33 넘어가게 되면 지수룰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30% 캡을 씌우자. 네. 넌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렇게 되면은 캡을 씌운 코스피 200과 캡을 안 씌운 코스피 200은 다른 성격의 지수가 된다. 그래서 이 지수를 쫓아가는 선물 상품은 30% 캡 씌우기 이전 선물과 캡 씌우고 난 이후 선물은 이건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아, 예, 그런 성격의 선물 상품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는 왜곡이 생기는 거고 네. 그래서 지수의 30%를 인위적으로 씌운다든지 하는 네. 행위는 지수의 대표성,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30% 캡을 안 씌우고 있거든요. 아, 그때 예. 그것 때문에 말 많았었잖아요. 예,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예. 예. 삼성전자는 예. 지수가 이제 편입 비중이 이제 30%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다. 네네. 팔 수밖에 없으면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금이 네. 그때 40조냐 100조냐. 네네네. 그러면 거기서 삼성전자 초과 분 1점 몇 프로를 팔면 삼성전자 매물이 얼마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2017년 말에서 18년 그때 삼성전자 액면 분할할 때 네네네. 그때 이제 반도체 이익도 많이 나고 하면서 그렇죠. 네, 그때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를 할 때였었죠. 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팡 플러스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은 네. 저희도 알죠. 트럼프가 그만두고 나서 이제 바뀌고 나서 트위터 주가가 안 좋고 트위터 주가가 많이 꺾이니까 저희 그 팡 플러스의 퍼포먼스에 나쁜 영향을 줬던 건 알지만. 저희가 뭐 트위터가 나쁘다고 해서 갑자기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관련되어 있는 연관 상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ETF에 네. 또 다른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좀 요번에서야 뭐 트위터를 빼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넣는 그런 종목 교체를 단행을 했거든요. 네. 이 얘기를 제가 길게 드린 이유는 이제 1월달 되면은 누가 상장하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거든요. 네. 지금도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이걸 어떻게 교체할 거냐 이런 네.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 텐데 네. 거기에 해당되는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뭐 트위터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어떤 식으로 종목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좀 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 미래는 밝다라는 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주식을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되면 테슬라를 추종하는 네. 레버리지 뭐 3 곱하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것도 그러면 분할이 되는 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근데 보통은 시가총액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뭐 그렇죠? 이건 분할 필요 없거든요. 예, 예, 예. 시가총액 방식에서는 네. 그
전체 시가총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유상증자를 해서 시가총액이 인위적으로 늘어난다든지 뭐 그런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주가를 액면분할하는 행위로는 시가총액에 영향을 못 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100% 뭐 무상증자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주식 수는 두 배로 늘어나지만 네. 실제로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안 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뭐 큰 영향이 없고 대신에 다우존스 지수처럼 주가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예, 보통은 시가총액 갖고 지수를 만드는데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갖고 주가를 가지고 네. 지수를 만듭니다. 한국에도 K탑 30이라는 지수가 바로 주가 가중 방식의 네. 그 지수거든요. 거기는 시가총액을 넣지 않고 뭐 아모레퍼시픽 100만 원, 삼성전자 7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비중을 정하게 되는데 그런 지수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네네네. 네. 아, 그렇군요. 역시. 네네네. 아유 좋습니다. 아유. 질문 시원하게 또 네.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미래 발단님 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는 어떻게 좀 날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뭔가 공부를 안 하고 좀 거저 넘어갈 수 있는 네. 예, 아이템을 좀 금요일은 제가 좀 그래도 한가한 날이니까 네. 좀 그럴 뭐 그런 아이템을 하나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생각 갖고 왔는데 하나는 주간 단위로 네. ETF 누가 개인들이 어떤 ETF들을 많이 샀는지 이런 걸 한번 쭉 브리핑 해주는 것도 아, 좀 예, 날로 먹을 수 있는 예. 개인들은 어떤 ETF 예, 많이 샀는가 예, 이거 날로 먹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아, 것 같아서 아, 아닌가요? 네, 예, 그래서 좀 예, 좀 가지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체크의 화면을 보시면 주간 단위로 개인들이 어떤 ETF를 많이 샀는지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주간 단위로 개인들은 타이거 전기차 솔렉티브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네. 요거는 이제 반드시 종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늘 제 ETF 방송에서는 좀 구성 종목의 비중이나 이런 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예,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종목은 딱 하나입니다. 이 CATL. 아, 네. 예, 예, 예. 잠깐만 요것도 한번 그 지금 작업은 어떤 작업인 거예요? 예, 요 구성 종목의 현재가를 보는 화면이고요. 예, 닝더스다이 CATL이라고 불리우는 예, 배터리 업체인데 최근에 혹시 뭐 보이시나요? 예. 저게 CATL 주가예요? 네, 맞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예, 거의 700까지 갔다가 지금 네. 576까지 떨어졌으니까 최근에 요게 좀 가장 많이 껄쩍지근해요. 예, 아마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이 ETF의 가격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여기 보시면 비중도 7%로 가장 높은 네.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테슬라 차트랑 비슷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가 주식 팔아서 이제 네. 밀린 것처럼 네네네. 우리가 생각을 네. 했었는데. 근데 뭐 실제로 이면을 살펴보면 그 테슬라에게 배터리 납품하는 이 회사의 주가도 네. 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요거를 반드시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역시 이번 주에도 메타버스가 가장 큰 화두가 됐다. 개인들이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그리고 코덱스의 미국 메타버스를 무려 559억 원, 428억 원 샀어요. 그래서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를 보시면은 요거 밑에 잠깐 눈여겨 보시면은 개인이 560억 샀고요. 투신이 샀어요. 투신. 그러면 얘 정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펀드에서 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예, 일반 주식형 펀드, 뭐 해외 주식형 펀드겠죠. 펀드에서 이 메타버스 ETF를 좀 산 거 아닐까. 그리고 3호라고 찍힌 것도 3호 펀드니까 아마 한국형 헤지펀드 쪽에서도 네. 이 종목을 산 게 아닐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밑에 있는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보험에서 샀어요. 네, 보험에서 샀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많이 샀지만 펀드에서 좀 산 것 같고 그리고 코덱스의 미국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서 예 보험사가 좀 샀기 때문에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투자 주체 역시도 이 상품을 샀다라는 것은 메타버스라는 아이템이 쉽게 꺼지지 않을 거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뒤로 뭐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네.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샀으니까 역시 시장은 지금은 딱 두 개다. 메타버스 앤 2차 전지. 예, 요렇게 컨셉을 네. 잡아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이 1월 달에 상장하게 되면은 또다시 또 2차 전지 관련된 ETF에서는 굉장한 리밸런싱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런 쏠림 아니면 2차 전지에 대한 너무나 지극한 관심이 지금은 좀 약간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걱정되네요. 오늘 그 코덱스 2차 전지 ETF가 마이너스가 났나요?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잠깐 볼게요. 네. 아니 오늘 왜냐하면 오늘 개인 분들이 많이 사셨다 해가지고. 예,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네. 예, 21,670원으로 180원 올랐고요. 예, 구성 종목 잠깐 보시면 LG 화학 비중이 좀 높거든요. 네. 예, 역시 LG 화학은 2% 정도 빠졌네요. 네. 예, 근데 LG 화학이 2% 빠지고 SK 이노베이션이 아직 있는데 지금 예. 여전히 이제 비중이 18% 네. 16.7%니까. 네네네. 네, 좀 코덱스 2차 전지 ETF 매수하시는 거는 약간 좀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오면서 그죠? 근데 리밸런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보고 예. 나중에 매수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예. 아, 지금 화면이 잘 안 뜨네요. 예,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예, 요게 이제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 전지라는 ETF인데 여기도 보면은요. 혹시 뭐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삼성 SDI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LG 화학 보이시죠? 네. 예, 예. LG 화학 보이시죠? 네. 삼성 SDI, LG 화학. 이 글로벌 리튬앤 2차 전지라는 ETF에도 LG 화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글로벌리 하게 본다면은 예, LG 화학이 정말 많은 ETF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한번 제가 뭐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면 한번 싹 정리해 가지고 뭐 관련돼서 어떻게 뭐 리밸런싱 뭐 날짜까지 말씀드리면 뭐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매물 규모라든지 네. 사이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한번 시간 내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최청규 본부장님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다고 어디 미용실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냐? 그 정프로님 미용실 가려고 했는데 네. 안 알려 주셔가지고 저기 코스콘 거래소 지하에 있는 미용실 갔다 왔습니다. 네. 아, 지하에 있는 미용실. 네네네. 네. 자, 코스콘 지하 미용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혹시 같은 헤어스타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어떻게 잘라달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정하게 해주십시오. 단정하게. 예, 예. 주문은 단정하게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크리스마스 2부까지 네. 고생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